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고 이를 위한 용시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리스본 대회는 150만 명이, 2027년 서울 대회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징벌이 공식 참가자인 4만 5천 명의 10배 이상 규모로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입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용인 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하여 수도로 있는 문화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은희성지, 김강 성당, 김대건 뿐만 아니라 부촛불 공소, 불배마실, 송골성지 등 다양한 순례길과 인연시설을 보내고 처음 사목활동을 시작한 이곳을 더 확장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때입니다.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유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 길은 은희성지에서 미래의 성지로 이른 길로 유네스코가 2021년 세계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법활동을 정리하던 곳이자 순경 시세를 안정하기 위한 이장공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입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용인 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하여 수도로 있는 문화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은희성지, 김강성당, 김대건 뿐만 아니라 부촛불 공소, 불배마실, 송골성지 등 다양한 순례길과 인연시설을 보내고 처음 사목활동을 시작한 이곳을 더 확장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때입니다. 2027년 청년대회는 교황님이 용인을 방문케 하여 세계적인 성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꼭 다녀와야 할 중요한 성지로의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대회 참가자들이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돌며 용인의 자연 경관과 관광 명소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양성, 숙소 마련 계획, 방문자 신청 및 시설 정비 등 천주교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용인시보다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산은 당진 등 인근 지역을 이은 K-순례관광 사업을 시작했으며 인천 또한 역사공원 기념관 및 잡동성당 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교통 및 시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진의 경우 솔배성지 등 정비 시설 개선 비용을 민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토비를 지원받고 다른 지자체들도 민체부 취유순례 프로그램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인 특례시도 국비 등을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순례길 조성과 스토리 있는 문화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문화 행사가 주는 고유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십만 명 전 세계 청년들이 용인시를 방문한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관광문화산업, 서비스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장기적인 이점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젠버리 다운들에게 제공한 훌륭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용인시에 깨어난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 청년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은희성지 및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둘째, 로마 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P팀 구성.
셋째,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넷째,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신념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정신의 중심은 종교문화 예술로서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길 바라며 성공적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용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